아니 무슨 시체가 냉장고에서 발견이 돼. 누군데? 어? 누가 죽은 건데? 그거를 누가 알아.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? 이게 무슨 증거가 남았다고? 그래도 절차대로 해야지. 알잖아. 이 동네 CCTV 다 꽝이고 공갈인 거. 저건 도대체 누가 깨트린 거야? 저거라도 있었으면 범인 바로 잡았을 텐데. 이진근, 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. 한치앞도 모른다더니. 잠깐만, 왜 그 무슨 소리야? 이진근이었어? 이진근이 죽었어? 이진근을 아세요? 어떻게 아세요? 어? 어떻게 알긴. 여기 다 있는 스토커잖아. 응? 여기 동네 사람들, 아 사람 다 알아. 안 그래, 여보? 어, 그래. 다 알지, 어. 어, 응. 그럼 다 알아. 알아. 어. 그래? 어. 아니야, 난 모르는데. 나도. 응. 동네 관심 좀 가져들기. 범인을 잡으려면 동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. 다현이가 얘기하지. 다현이보다는 저 셰프가 아닐까 싶은데. 하긴. 다현이랑 셰프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. 그래. 둘이 공범일 수도 있어. 아우 설마. 아우 말도 안 돼. 아니야 공범일 수 있어. 진짜 공범. 이 동네는 증거도 뭐도 없이 그런 걸로 범인 땅땅하는 동네입니까? 냉장고에 한 번이라도 손댔던 분 손들어 보세요. 지문 조회하면 다 나와요. 응? 아니야, 나 뭐 들어. 지금 손든 분들 전부 다 용의자. 용의자? 아 실수. 참고인이니까 그렇게들 하세요. 형사가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가거나 경찰서로 부를 겁니다. 아, 참. 아니, 아니 우리 범죄자 취급한다는 건 지금?